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매력적이야. 노도광에서 집을 살 기회를 놓쳤는데 안타까우셨죠? 괜찮아요. 21년도에 7억 8억 갔던 아파트들이 지금 다 반토막 났어요. 금매가보다도요 한 1억 원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설마입니다. 요즘 노도광 지역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원구랑 도봉구에 있는 지역에서 경매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6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실제로 집값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경매로 과연 낮춰받을 만한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도봉동 도봉레미안 103동 1204호입니다. 이야, 도봉역 바로 앞에 있네? 초역세권입니다.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네. 흔히 그런 말 하죠. 집에 화장실이 망가졌어. 그러면 전철역 화장실 쓴다. 이제 그런 정도의 집이고요. 바로 옆에 실내체육관이랑 야구장이랑 이 도봉구 눈썹매장도 있대? 개천도 있고, 이건 아, 산책로 같은 게 있겠구나. 그런 거 괜찮아 보이고요.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니까 바로 북부법원이 있는 곳이군요. 나 같은 사람은 법원 앞에 있으면 좋아. 입찰 가기 쉽잖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철이 끊겼어. 아무도 못 와. 나는 입찰 갈 수 있잖아.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학교가 뭐네? 초중고가 다 건너편에 가 있네요. 이쪽에 없고. 그건 조금 아쉽다. 자, 도봉 레미안이죠. 자, 로드만 볼까? 이게 도봉역이네. 자, 도봉역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야, 이거 진짜 딱 붙어 있네요. 그러면 요 앞으로 내려오면 입구가 어디야? 뭐 입구 찾을 거 없겠다. 나오면 그냥 담치지 하면 되네. 담 훌쩍 뛰어넘으면 돼요. 레미안 도봉 딱 요 입구네요. 전철역에 나와서 바로 앞에 입구가 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백산동입니다. 현재 이놈이 경매 나온 거고요. 차단기 바로 앞에 있네. 앞에 다들 높은 건물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12층이면 앞에가 뻥 뚫렸겠다. 야, 전망은 뭐 괜찮네요. 하천 가볼까? 저 앞에 아파트 보이고. 천도 잘 돼 있고, 전철역 가깝고, 산책하기 편하고, 자전거 타기 좋네요. 이거 야구장 표시 보인다. 야구장, 법원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아파트입니다. 하여간 이 백산동 앞에서 보면은 앞에가 뻥 뚫린 건 맞네요. 보면 대략적으로 이 구조를 보면은 24평 아파트입니다. 방 3개. 3룸짜리 24평 아파트고요. 신혼부부에서 자녀가 한 명 정도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연식은 2005년식이고요. 세대수는 뭐 450세대 되니까 충분한 곳입니다. 가격을 보니까 역시 여기도요. 지난 노도광 광풍이 불 때 같이 불었었어요. 보면은 지난 코로나 이전 가격. 제가 항상 코로나 이전 가격 얘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4억대 중반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코로나 시점에 7억까지 갑니다. 거의 두 배가 뛰었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빠졌죠? 5억 5천, 5억 7천으로요. 거의 40% 빠졌습니다. 최근에 노도광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40%씩 빠졌다. 이게 딱 그런 현상입니다. 전형적인 노도광 지역의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이 동네가 최근에 거래된 거로 봤을 때 5억대 중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정확한 임장을 통해서 시세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경매 나온 이 사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가격대가 가격 착하다. 최저가가 지난 직전 거래가보다 1억이나 싸네. 지난 석 달 전 거래 가격 11월 12월 달에 5억 5천이었는데 지금 최저가 4억 2천이에요. 그러면 1억 2천이나 싼 거네. 감정가 6억 6천이었다가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됐습니다. 또 지난 1월 30일 날 역시 아무도 안 들어와. 5억 3천이니까 안 들어오겠지. 요즘 이런 분위기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요. 가격이 안 맞으면 안 들어와. 전에는 막 들어왔잖아. 이제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 써줘야 됩니다. 여기도 두 번 떨어졌네.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64%. 그래서 지금 최저가 4,560만원. 입찰일은 3월 7일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관심 있으면 정확하게 임장 한번 해보시고 입찰을 가도 됩니다. 이거 뭐 최저가에만 낮춰받으면 정말 훌륭한 물건이 되겠네. 낮춰받아가지고 바로 5억 한 5, 6천에 팔아버리면 1억 차익이네. 이 물건은 권리상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냥 없어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는 끝. 권리상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가격 판단 잘 하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물건은 쌍문 성원 쌍떼빌 아파트 102동입니다. 주변이 다 아파트로 보이죠?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고요. 행정구역상은 쌍문동인데 바로 방학동 옆에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방학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학동 그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면요. 전철은 좀 멀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는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안 보입니다. 학교가 좀 멀어 보이는데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볼게요. 학교가 초등학교, 신학초등학교, 선덕중고등학교 있고 창경초등학교. 쌍떼빌 아파트가 위치상 어느 초등학교든지 다 멀리 있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모여있긴 해요. 선덕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들어오면 그냥 12년 동안 살만한 그런 위치는 됩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공원, 그다음에 하천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로드뷰를 볼까? 여기 로드뷰 보면은 딱 단지형 아파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파트 앞에 상가 같은 거 잘 보이고요. 아파트 단지 자체는 서울의 강북 지역에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이거 사진 찍은 시간이 낮이라 그런가 그래도 한두 자리씩 자리를 보이네요. 아마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겠지? 자, 바깥으로 나와봤습니다. 예, 마을이 전부 다 이제 아파트가 모여있는 마을 위치가 되겠죠. 자, 주변에 이렇게 상가들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공원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같이 모여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되어있는 곳이에요. 살기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단 하나, 전철역이 좀 멀다. 대신 여기 이제 버스로 해가지고 전철역까지 갈 겁니다. 아파트
전부 다 아파트 천지입니다. 넓은 평수네요. 30평형이에요. 45제곱미터. 방 3개짜리고 화장실 2개짜리. 30평대 아파트. 이 정도면은 이제 가족, 자녀 2명까지 있는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되겠죠? 5층, 13층 중에 5층이라서 뭐 로얄층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저층은 아니니까 좀 저렴하게 구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세대수는 한 500세대 있으니까 그 정도면 무난합니다. 근데 얘네들뿐만 아니라 얘 주변에 아파트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 군락지다. 성원상 대비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역시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4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쫙쫙쫙 올라가가지고요. 6억 3천. 역시 또 거의 50% 뛰었죠. 4억 정도 하던 애들이 6억을 넘어갔으니까 50% 이상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이전 가격인 4억 8천에서 5억 400. 올해 1월 달, 2월 달에 거래가 있었네요. 아, 6억에서 거의 2억이 빠진 거죠. 와, 많이 빠졌습니다. 경매가는 어떻게 되었냐? 감정가 5억 8천에서 역시 두 번 유찰이야. 첫 번째 물건은 똑같죠. 유찰이 두 번 됐고요. 현재 최저가 3억 7천 184만 원. 3월 5일 날 경매가 진행되네요. 그러면 아까 봤던 가격, 최근 1, 2월 달에 그래도 5억에는 거래가 됐어. 4억대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물론 9층, 11층이야. 그럼 얘는 5층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요. 어휴, 그래도 매력 있는데? 아니, 4억대 중반에만 팔 수 있어도 그게 어디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최저가 4억 6천 이거를 시세라고 봐도 될 정도네. 그러면 지금은 3억 7천이니까 한 1억 싼 거죠. 역시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요거 낮춰받아가지고 바로 4억 6천에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내가 들어사도 되고. 아, 물론 시세 파악은 정확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권리상 보면은요. 역시 이사건도 권리상 특별한 게 없죠. 소유자입니다. 임차인 없고요. 그냥 소유자 살고 있는 거라서 시세 파악 잘 하셔가지고요. 최저가가 3억 7천이야? 이거는 정말 반토막이네. 지난번 21년도에 6억이 거래됐었잖아요. 6억 2천씩 거래됐었는데 3억 7천이래요.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이게 정말 기회야. 이럴 때 들어가서 내가 반타 치고 빠져서 수익 실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들어가 살 집. 요거는 30평대잖아. 30평대고요. 구조가 당연히 좋은 겁니다. 들어가 살면 돼 그냥. 좋습니다. 두 번째 물건까지 봤고요. 자, 세 번째 물건은요. 방학동에 있는 삼익세라믹 아파트입니다. 101동이네요. 방학동 아까 좀 전에 봤던 쌍문 두 번째 물건하고 비슷한 위치죠. 세대수는 많아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중이면은 뭐 무난하네요. 역시 장점은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이고요. 아까 상원상 대비라고 멀지 않은 곳에 있네요. 임장 다니기 편하겠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요즘에 경매하기 좋은 게 이거예요. 물건들이 몰려있어. 특히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곳은요.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한 큐에 임장이 다 돼. 그런 면에서 요즘 좋습니다. 아까 상원상 대비라고 비슷한 입지적인 조건이 가지고 있죠. 주변에 전철역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약간 멀리 있습니다. 대신에 아파트 군락지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다 있을 것이다.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쌍대빌에서 2시 방향으로 삼익세라믹이 있습니다. 얘는 바로 앞에 하천변이 있네요. 이게 삼익세라믹 아파트고요. 역시 단지 내 상가도 있고요. 바로 단지 바깥에도 역시 상가들 형성돼 있고요. 주변이 역시 아파트 형태 쭉 모여있고 그냥 딱 아까 봤던 두 번째 물건하고 입지 여건 비슷합니다.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4평 아파트고요. 방이 두 개고 거실이 근데 미닫이로 돼 있네요. 주방 겸 거실. 즉 이게 미쓰리 구조죠. 미쓰리. 쓰리룸인데 미쓰리 구조다 라고 보면 되고요. 저 거실방은 보통 저 미닫이면 떼어놓고 살죠. 저거 굳이 달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필요하면 달겠고요. 그래서 방이 두 개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세 개로 쓸 수도 있다. 6층이니까 14층 중에 6층이면 층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고요. 세대수도 역시 500세대 정도로 괜찮아요. 자, 얘의 가격도 보겠습니다. 얘는 약간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 이전에 한 3억 이하였었습니다. 3억 이하였던 애들이 코로나 때 축축치고 올라서 5억까지 올라갑니다. 5억 2천, 5억 3천까지 거의 두 배가 뛰었네요. 두 배. 두 배가 뛰었다가 이제 쭉 빠져. 쭉 빠져서 23년 1, 2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은 다음에 통 하고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거래 가격이 4억을 회복했다. 3억까지 내려왔다가 4억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근데 V자 반등하듯이 쫙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현재 거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억대 초반에는 걸려있을 것 같죠. 경매, 감정가와 최저가는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오, 역시 감정가 4억 7천에서 두 번 유찰됐네요. 두 번. 3억 7천이 됐다가 현재 최저가 3억. 3억이면 최저가가 최근 거래 가격이 못해도 3억대 후반에서 4억 살짝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최저가 3억이면 역시 훌륭하다.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말고요. 그냥 3억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냐 지금 이게. 아까 쌍대빌도 있고 삼익세라믹도 있었잖아요. 벌써 이 동네에 물건들이 많아. 얘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욕심낼 필요 없어. 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저가에서 적당하게 내가 싸게 시세를 충분히 확보하게끔 낙찰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다음 물건이 또 있다 이 생각이에요.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도 권리 분석은 똑같습니다. 소유자 점이고요. 아무런 권리 분석할 게 없죠. 그냥 입찰을 가면 된다. 시세 파악 잘 하셔가지고요. 적당한 가격에 넣기만 하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물건 많아. 물건 많으니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물건은요. 상계주공 4단지 414동 물건입니다. 아, 상계동 하면 주공 아파트죠. 재건축 이슈가 활발했었죠. 위치를 보면은 맨 앞동이고요. 바로 앞에 천전망이 나오네요.
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아주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요. 전철역도 노원역까지 이거 뭐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노원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4호선, 7호선인 W역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원역이 있고요. 바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요. 재건축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집값이 5억이 안 되는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다가 바로 이 동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이에요. 이 경매 물건. 구조를 보면은요. 전용이 73, 29평형이고요. 근데 구조를 잘 뽑았어요. 방이 3개가 나왔어. 와. 세대수는 2000세대. 대단지입니다. 여기 2단지에서 이게 좀 큰 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요. 좋은 평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4단지 다 항공뷰인데요. 그냥 역시 여기도요.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계동이 말하자면 그 서울에서 최초의 신도시인 셈이에요. 서울 외곽 지역에 신도시를 만든 거고요. 아파트를 이제 몽땅 때려 지은 곳이고요. 이렇게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저 위에 노원역이 보이고 있죠. 자, 4단지 입구고요. 와. 역시 아파트 큽니다. 주변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보이고 있죠. 단지가 아주 커요. 2000세대다 보니까 로드뷰로 봐도 그냥 한참을 가네요. 자, 4단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굴뚝 보이시죠? 옛날 아파트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난방하던 그런 이제 굴뚝이죠. 자, 이렇게 넓어요. 이 안에서 잘못하면 길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상가도 있고요. 당연히 아파트 단지와 함께 주차는 역시 주차난이 심각하네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시세를 보면은 자, 요게 지금 경매 나온 평형하고 같은 29평형짜리 시세인데 뭔가 좀 특이하죠. 코로나 이전에 8억까지 갔다가 뚝 떨어져서 6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8억 확 올라갔죠. 최근 1월 달에. 제가 보기에 이거 좀 뭔가 튀는 거래 가격인데 자, 요거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요. 좀 다른 평형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애들 24평도요. 21년도에 한 8억까지 갔었어. 거의 7, 8억까지 갔다가 6억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게 정상이에요. 지금 현재 29평형만은 다시 8억대 찍힌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신뢰하기 좀 힘들다. 어쩌면 이제 계약서 자체가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다. 실거래가랑 이런 의심이 드는 거라 요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빠진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7억 이하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 물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현장 임장을 좀 더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최저가를 한번 볼까요? 현재 경매가 감정가 8억 5천이었다가 두 번 유찰돼가지고요. 지금 5억 4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데이터로 근거했을 때 가장 최저 가격인 6억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5억 4천이면 그냥 최저가에 써버려 그냥 써서 낙찰받아가지고 방도 한 3개쯤 있으니까 들어가 사는 거죠. 들어가 살면서 여기는 아예 재건축을 바라보는 거지. 끝까지 사는 거야 그냥. 있는 가격, 매매 가격을 그대로 다 두고 살 필요 없이 경매로 싸게 한때 8억까지 갔던 애들을 5억대에 사서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있고 하니까 살기는 괜찮다. 그리고 노원역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서울 출퇴근 가능하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 전입자가 있는데 후순위죠. 근저당이 15년인데 임차인이 16년 돼 있잖아. 너 후순위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자, 권리상 문제 없다. 다섯 번째 물건은요. 상계동 한신아파트 5동 종한신 4차라고 하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노원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어요. 중학교도 좀 보이네요. 모양이 단지 형태가 조금 이렇게 길쭉하니 부정형 토지라고 하죠. 부정형. 남는 땅이 아파트 지은 느낌이에요. 수락산역이나 마들역, 전철역하고는 멀어요. 초중고등학교는 가까운데 전철역에서는 좀 멀다. 안쪽으로 조금 들어온 위치에 있습니다. 전철역으로 나가려면 마을버스 타고 나가야겠죠. 자, 여기 이제 상계한신 아파트고요. 5동에 604동이었죠.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거고요. 학교가 뻔히 보이겠네. 자, 이놈입니다. 5동. 5동이고 앞에가 학교입니다. 아, 초등학생 학부모들은요. 이런 집을 좋아해요. 여기서 학교가 뻔히 보여. 학교에서 애들이 와글와글 떠들어. 떠드는 소리가 자장가예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학교 가려면 그렇죠. 정문으로 돌아가야지. 아, 학교는 담치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정문도 가깝네. 그냥 쓱 들어가면 되네요. 여기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거네요. 멀리 돌지도 않네. 5동이 초등학교 가기 가장 빠른 길이네요 지금. 구조를 보면요. 전용이 84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죠. 31평형이고요. 방 3개, 주방 거실 넓고요. 화장실이 2개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가 둘이서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살면서 충분히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뭐 나중에 재고충 얘기 나오겠다. 자, 그동안의 가격 변화를 한번 볼까요? 역시 21년도에 7억까지 갔었네요. 코로나 이전에 한 4억대 하던 애들이 21년도에 7억까지 갔다가 이제 쭉 빠졌죠. 지난 11월, 12월 달에 5억대 초중반.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4억대 있던 애들이 7억까지 갔다가 다시 5억으로 빠진 겁니다. 현재 경매가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감정가 6억 8천이었다가 쭉쭉 빠져서 두 번 유찰. 최저가 4억 3,800.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더라도요. 5억 4, 5천에 비해서 1억이나 싸죠. 이것도 역시 욕심 부리지 말고 4억 한 3, 4천, 4억 5천 정도에만 낙찰받을 수 있으면 정말로 훌륭한 물건이 되겠다. 게다가 방이 3개고 30평대니까 그냥 들어가서 10년 사도 되겠다. 이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따 총평 한번 하겠지만 다 가격이 이렇게 매력적이냐. 이 중에 아무거나 돼도 좋겠다 진짜.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물건은요.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 207동 405. 중계역 바로 앞에 있어요. 역시 초역세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개역에서 멀지 않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초중고가 멀지 않네요. 중개역은 사실 임근이 좀 비싸긴 해요. 원래도 꽤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초중 다 가깝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는 정말 입지면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물건 중에 가장 입지가 좋다. 역세권이지 초품하죠. 가장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개역 바로 앞에 중개 무지개 아파트. 3번 출구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번 출구 나오자마자, 자, 눈앞에 보이죠? 저기 보이는 게 중개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이렇게 와서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벌써 아파트 상가 보이네요. 야, 빨리마켓도 있구나. 상가 지나면 아파트 입구가 보이죠? 이제 이 입구로 들어오면 이게 중개 무지개 아파트다. 초등학교 가려면 다시 입구로 나가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들어온 입구인데 그 입구 쪽으로 다시 나가면 이 입구 앞에 있는 게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와서 집까지. 점심시간에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되겠다. 자, 구조를 볼까요? 전용면적 39제곱미터, 17평형 아파트고요. 방이 두 개인데 미닫이로 방이 돼 있고 작은 평수, 17평, 15평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원룸인 경우도 많은데 이건 투룸으로 돼 있으니까 구조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뭐 좀 오래된 아파트니까 3인 가족이죠. 초등학생 한 명 정도 있으면 살만하다. 신혼부가 사도 괜찮고요. 역시 얘도 언젠가는 재건축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자,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역시 얘도요, 코로나 이전에 3억 선에 있다가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5억 9천, 거의 두 배가 뛰었네, 두 배가. 작은 만큼 상승률은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거의 100% 상승, 두 배가 떴어. 이제 21년에 최고점을 찍고 쭉 빠집니다. 쭉 빠졌다가 최근에 11월 달에 거래됐던 게 4억대에 거래된 거예요. 3억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4억대로 현재 4억 선에 걸려 있구나. 4억이면 거래가 되겠구나. 그러면 경매가는 얼마인지 볼까요? 감정가 5억 5천 3백에서 두 번 유찰입니다. 역시 두 번 유찰이야. 그래서 4억 4천에서 또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3억 5천 392만원. 이 정도 물건이면 거래가격은 4억이라고 봤을 때 한 5천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인 겁니다. 이 정도에 사가지고 그냥 4억에 파는 거 또는 들어가서 살면서 재건축 바라보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오늘 물건을 봤는데요. 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매력적이야. 한때 우리가 21년도에 노도광에서 집을 살 기회를 놓쳤는데 안타까우셨죠? 괜찮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21년도에 7억, 8억 갔던 아파트들이 지금 다 반토막 났어요. 7억, 8억 했던 애들은 4억이고 6억 했던 애들은 3억이야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금매가보다도요 한 1억 원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반토막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물건이 계속 나올 겁니다. 향후 올해 24년, 내년 25년까지 해서 최소 1, 2년 동안은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딱 차를 못 받으면 못해. 계속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거나 보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지역이나 물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볼지도 몰라요, 그 댓글을. 다음 영상에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